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아, 프리티 고님들, 어제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우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우울하고 비가 온 날 또 화사하게 마음을 환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분갈이도 좀 하고 미니 정원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정원 수구 라넌큘러스 홍매와 네, 장미허브 라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제가 요 밑에를 예쁘게도 정비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옥상에 있던 아이들을 좀 밑으로 데리고 내려왔어요. 옥상에만 있으니까 제가 감상을 못 하잖아요. 네, 퍼플 딜라이트, 유엔의 진주. 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원래 여기에 퍼플 딜라이트가 있었고, 여기에 요 라울이 있었는데요. 요거랑 요거랑 바꿔줬어요. 분갈을 해줬어요. 이게 좀 큰데 너무 좁은 곳에 있는 것 같고,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는 또 너무 큰 곳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바꿔주니까 너무 잘 어울리네. 두 개 다. 이거는 라울이고요. 요즘에 옥상에서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서 좀 감상을 하다가 또 뭐 옥상으로 올리면 되겠죠. 네, 로치, 나나, 호쿠미니 옥상에서 다 물이 잘 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열심이고요. 오늘 분갈이 해줬어요. 이것도 조금 비실비실한 것 같아갖고 상토를 좀 섞어서 네, 좀 분갈이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미니 정원을 오늘 더 꾸며보면서 여기서 커피 한잔 아침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3단으로 1단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소인대금 아주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헤라, 네, 이거는 물개인, 네, 알프레드 크랍, 오렌지 에보니, 네, 원종 동랑금, 라울쿰. 둘이 너무 구상하게 예쁘죠. 8000대처라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릴리패드도 물이 많이 들었네요. 원종 에보니, 네, 폴리린제시아나 금이에요. 금이 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오렌지 에보니. 이거는 긴잎 적성. 금이 있고요. 이거는 철화들이 두 개가 자리하고 있어요. 비가 와서 어저께 비를 맞춰줬기 때문에 계속 비를 맞춰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요거를 비닐을 딱 이렇게 덮어놓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비닐을 덮어놔요. 비가 올 때도 계속 맞춰주면 안 되거든요. 물러요. 너무 많이 먹고. 물을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딱 덮어주고 제1 거리대 감상을 했으니까 또 제2 거리대로 한번 가봅니다. 그거 씽! 제2 거리대로 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이제 스킨답서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옆에, 그리고 이거는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어제 심었던 상추들이에요. 상추와 파. 파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도 조금 재정비를 했어요. 상추 심어놓은 거 너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옥상에서 물 들었던 아이 여기다가 지금 베란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려고 이 아이를 좀 데리고 내려왔어요. 네, 하단에 아이들 하단에 예쁘게 꽃도 저기 사피아나 꽃이에요. 하나만 펴있네요. 많이 폈었는데 좀 졌어요. 이제 다시 또 피겠죠? 여름 내내 필 겁니다. 저 꽃은 사피아나는. 네, 그리고 위에 여기는 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너무 물이 잘 들고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오늘 좀 재정비를 한 게 이거예요. 네, 이거 미니 거리대인데 네, 매직 골드 잼, 네, 루비 앤 넥크리스, 이거는 블루 엘프입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또 아이들이 자리를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미니 정원을 예쁘게 꾸며놓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아이들을 감상을 하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루가 아주 상큼하게 시작을 한답니다. 네. 그죠? 네. 그럼 제가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상추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요 저기 자동급수로 해주는 아이들이 물을 계속 먹어서 그러나 이 아이들이 무거운 것 더 잘하네요. 왜 여기 안에 새싹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새싹이 아주 잘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보다 여기도 잘 자라고 있긴 하지만 스티라플에 자란 아이들보다 이 자동급수로 자란 아이들이 더 무성하게 하루 지났는데 무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집 1단, 2단, 3단 네, 이렇게 미니 발코니 정원을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